자, 오늘 소제목 18번째입니다. 18번째. 영광의 몸을 입으신 주님 모습 그대로 우리도 똑같은 몸을 입을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냐? 무엇이냐? 주님의 영광의 몸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영광의 몸을 입으신 주님 모습 그대로 우리도 똑같은 몸을, 그 영광의 몸이죠? 몸을 입을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 죄송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우리 12절입니다. 우리 13장 우리 12절이요. 야, 벌써 9월 6일입니다. 네, 9월 6일. 네, 9월 6일. 자, 그랬죠? 제 목회가 10년밖에 안 남았다.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그 전에 죽을 수도 있고, 네, 70에 죽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죽을 수도 있고. 뭐 제가 내일이라도 목회를 하나님께서 그만두라면 저는 그만둘 겁니다. 저는 뭐 젊을 때야 영적으로 눈도 감겼고 해서 그냥 제 고집이 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출 겁니다. 네. 더군다나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당신 요즘 병든 것 같아. 설교도 삐딱선을 탔고 요즘 설교도 이상하고 축사하면서 맨날 잠이나 자고 그 당신한테 기도받은 사람들 가운데 최근에 정신병원에 실려간 영혼도 있고 당신한테 기도 한번 받고 나서 그 영혼이 집에 가다가 미쳐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 당신 목회 그만둬야 될것 같아. 예, 그만두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네,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또는 제 아내가 또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제 아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제가 귀를 막지 않아요.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멈출 때 멈출 겁니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뭐, 한달 뒤에 부산으로 가라. 부산으로 갈 겁니다. 네. 제 마음은 천안에 고정이 돼 있지만,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천안에 한 사람이 남 있을 거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부산으로 가라. 그러면은, 네. 뭐, 음성을 든다. 여러분, 잠깐 오해하지 마셔요. 그리 감동을 끝없이 주면 저는 그리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감동받지 마세요. 제가 받는 감동과 여러분들이 받는 감동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귀신의 밥이 될수 있고 저는요, 17년을 이 길을, 이 좁은 길을 걸어오면서 숱한 있잖아요, 고난을 받았어요. 연단을 받았어요, 연단을. 여러분들하고 있잖아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보지 마세요. 제 손에 불이 임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불이 임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야. 자,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어디든, 또 천안에 계속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우리 13장 우리 12절이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주님 오실 때에는요. 재림때죠. 얼굴과 이첫 번째 얼굴은 주님 얼굴이요. 두 번째 얼굴은 우리 얼굴들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님 오실 때에는 주께서 나를 나 바울을 아신 것 같이 내가 나 바울이 온전히 알리라. 누구를요? 주님을, 주님을. 그래서 이 주님의 얼굴은요, 신비로운 영광의 몸의 일부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두 번째 얼굴 또한 있잖아요. 이두 번째 얼굴 또한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변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첫 번째 얼굴도 영광의 얼굴이고요, 두 번째 얼굴도 신비로운 몸을 입은 영광의 얼굴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영광의 몸을 입을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3장 자, 20절입니다. 항상 그랬지만 기도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데 단 한 명도 치유된 적이 없어요. 아이, 기도나 빨리 해주세요. 아유, 뭐 설교가 길어. 네. 최근에 들리는 소식인데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지수가 정신병원을 나와서 이제 저희 교회를 다녔잖아요. 수요일 날 오고 주일 날 오고 사실 굉장히 이 코너에 몰렸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여기 1년을 다니고요. 예, 저는 부족하게 봤죠. 부족해요. 지금도 부족해요. 그런데 여기 1년을 다니고 교생실습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교생실습을 마치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답니다. 지금요. 잘 있대요. 얼마나 감사한데. 아마 지금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가 나름 말씀을 잘 전하시기 때문에 지금 좋은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닐까. 우리 빌립보서 우리 3장 20절이요.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누구죠?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당신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성부죠?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우리의 이 썩을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신비로운 몸 썩지 않을 몸이죠? 썩지 않을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주님의 그 신비로운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영광의 몸과 똑같은 몸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죠. 뭐 영광. 창조주와 똑같은 몸을 입을 거다. 썩지 않을 몸이야. 썩지 않을 몸. 영광이죠. 영광.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저는 감격하고 말씀을 읽다가 울게 되고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귀한지 정말 귀한 거예요. 주님이 피를 쏟아서 우리를 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줄 알면요. 뭐 낙심해요? 슬퍼해? 침년에 빠져? 절대 못해. 신앙의 초기 때야. 아니 또 사람이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하늘소망교회에서 이제 성장하다 보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또는 자녀들 문제 또 부모 문제 여러분들 뭐 재정, 뭐 사업, 직장 여러 문제로 힘들 수 있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자 그러자 여러분들 빌어먹어도 그 나라에 가셔라. 네? 빌어먹어도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을 다 버려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했잖아요.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더라도 우리는 존귀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믿었던 고모부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알거지가 됐어. 낙심하지 마세요. 설마 뭐 하늘이 꺼지겠어. 낙심하지 마세요. 이 땅 살면서 있잖아요. 성도의 최고의 병이 낙심이야. 낙심. 이 우울이요. 우울 낙심. 그 실망하는 거. 원망하는 거. 불평. 한마디로 이 마음의 병이 최고의 병이야. 마음이 병들면 그 영이요. 영이 다리를 절어. 쩔뚝거려. 쩔뚝거려. 여러분들 쩔뚝거려서 한번 걸어봐요. 1년만. 한쪽 다리도 병들어요. 여러분들. 다리가 뒤틀려. 다리 관절이 뒤틀린다고요.
자. 그렇더니 이렇게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입을 거다.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참 귀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영광의 몸을 입을 거다. 이게 전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면 절대 낙심 안 해, 낙심 안 해.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비밀을 말하는, 이 미스터리죠? 이 비밀은요? 사람의 속마음의 사정은 시크릿이에요, 시크릿. 근데 하나님의 비밀 또는 복음은요, 미스터리야, 미스터리, 미스터리. 그러니까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 또는 한 개인의 어떤 숨겨진 그런 비밀이 아니에요. 이 미스테리는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시크릿은요,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미스테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요. 시크릿은 사람의 마음은요, 아래에서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해되죠? 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하리니 어떻게 변할까요?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은요, 네, 영적으로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잠자는 자들, 그렇죠? 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첫 번째로 이들이 먼저 부활하죠.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도 변화하리라. 네, 영광의 몸을 입는 거죠. 이 썩을 육체가 불가을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영광의 주님의 몸과 똑같은 영광의 몸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몸을 입을 거다. 영광이죠? 영광이야. 영광입니다. 그 사람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함, 영광의 몸을 입고, 이 죽을 육체가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주님과 똑같은 영광의 몸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이 끝날 때까지 영혼을 생각하고 작아지고 주님을 닮아 작아지고 또 작아지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늘 주님이 보내신 성령과 연합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